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윤수일 씨의 노래의 추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억은요, 약간 빠른 템포, 그리고 원래는 이 탱고 리듬을 해도 충분히 리듬이 좀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을 듯한 좀 전형적인 탱고의 리듬이었는데, 이걸 발표할 때는 이 고고 리듬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빠른 템포지만은 굉장히 그 탱고 같은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리듬과, 그리고 나름대로 감정, 그러니까 속감정이 되겠죠. 이 속감정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노래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리듬 위주의 노래, 기교 위주의 노래, 감정 위주의 노래, 그리고 네, 또 호소력 위주의 노래, 이 네 가지 유형의 노래 중에서 이 노래는 리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감정을 또 도외시하지 않는,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빠른 노래지만 감정이 필요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윤수일 씨가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불렀던 그런 노래지만, 윤수일 씨가 이 보컬밴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컬 그룹, 그러니까 옛날에 뭐 70년대에는 그룹 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룹 사운드라는 것은 네,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고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보컬 그룹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겠네요. 이 보컬 그룹, 그러니까 윤수일과 솜사탕의 그 멤버로서 또 리드 보컬로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부른 노래지만은 굉장히 나이답지 않은 그런 성숙한 감정이 여기에 묻어 흐른다는 것을 들어보고요. 참 그런 면에서 윤수일 씨의 그 음악성에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첫 소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한 잔 술에. 네, 부점이 있는 이 쉼표로 이렇게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쿵, 한 잔 술에. 한 잔, 네, 올라가는 것은 토약 음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약 음정을 처리할 때는 그냥은 안 되죠. 네, 바로 미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미천 투자는 어디서 하느냐? 네, 복부에서 미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한 잔, 네, 복부의 힘을 아래쪽으로 밀어서 역추진을 시켜서 고음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라. 자, 그 다음에 술에, 네, 술, 술자 하나를 술 두 개로 만들어서 반 꺾는 목 형식으로 치였습니다. 다만 여기는 완전하게 우리가 정통 트로트처럼 한 잔 술에, 술에 이와 같은 완전한 트로트의 감정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볍게 그냥 배를 한 번, 배를 두 번 톡톡 치고 지나가는 정도. 한 잔 술에, 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쿵, 떠오른 얼굴. 한 박자 쉬고 떠오른 얼굴. 을자 두 박자, 굴자 두 박자. 쿵, 떠오른 얼굴. 쿵, 두 잔 술에 치워버렸다. 자, 여기서요, 두 잔 술에 이렇게 가는 거 하고, 두 잔 술에, 네, 술자에다가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우리 듣기에 풍부하고 그리고 깊고 넓은 그런 감정의 고를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술자에 감정을 주는데 무엇을 주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두 잔 술에, 술에.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그리고 소리를, 네, 수, 호흡을 살짝 이렇게 빼면서 허성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허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속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잔 술에 지워버렸다 할 때 지워버렸다, 여기도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한 그런 허성과 그리고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합성한 그런 특수한 감정, 깊은 감정을 여기서 실현해 보냈죠. 두 잔 술에 지워버렸다. 쿵, 가슴에 남아있는. 자, 여기서 네, 부점이 있는 한 박자 반을 쉼표를 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쿵, 가슴에, 네, 하나 둘 셋 넷 쿵,
가슴에 남아있는 남자 앞에도 반박자를 씌워서 네, 긴장감을 주는 그런 리듬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쿵 가슴에 남아있는 네,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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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표박자를 줌으로 해서 네, 여기에 순간적인 리듬적인 그런 긴장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었게 되면은 쿵 가슴에 남아있는 너무나 리듬이 완만해져가지고 긴장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 앞에다가 반박자를 씌워서 긴장감을 주라. 쿵 가슴에 남아있는 흘러간 이야기. 자, 흘러간 간. 네, 이것은 간자 하나를 간 두 개로 만들어주는 반 끊음목이 되겠네요. 이 역시 고음부로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신체 부위에 네, 복부의 힘을 밀어줘야 되겠죠. 흘러간 이야기 이야기 통통 네, 복부의 힘을 헛헛 두 번 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잊어야지 이젠 이 여기 반음입니다. 이젠 잊어야지 쳐야지 여기서 새로운 음절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젠 잊어야지 잊어야지 이렇게 타고넘는 형식이 되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못 갖춘 마디로 해서 후렴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잊어야지 둘 셋 넷 하나 둘 셋 상처 네 이와 같이 못 갖춘 마디로 해서 하나 둘 셋 상처 네 바로 상자가 못 갖춘 마디로 그 전 마디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에 바로 네 박자를 놓치게 되겠죠. 그죠? 자, 잊어야지 하나 둘 셋 넷 상처 네 넷까지 가게 되면은 네 바로 이렇게 박자를 놓치게 된답니다. 이젠 잊어야지 하나 둘 셋 상처 주고 떠났지만 자 여기는 고음부이기 때문에 고음부에 가게 되면은 내성 몸에 최대한의 복부의 힘을 걸으라 그랬죠. 왜냐면은 복부의 힘이 빠지는 순간에 바로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주고 떠난 네 바로 막 왔다 갔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부에 올라가게 되면 아 그 후렴구절에 그러니까 반드시 네, 이 후렴의 고음 부위 올라가게 되면 복부의 힘을 충분히 네, 밀어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성 모음에다가 복부의 힘을 붙여야만 삑사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께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성 모음에 복부의 힘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것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한국가창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상처 주고 떠났지만 네, 만자의 내성 모음인 안에다가 복부 힘을 충분히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자가 못 갖춘 마디로 그 전 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떠났지만 하나 둘 셋 마음이 아프겠지 네, 역시 마자도 못 갖춘 마디로 해서 그 바로 직전에 소절에서 못 갖춘 마디로 출발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상처부터 다시 한번 같이 노래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처 주고 떠났지만 마음이 아프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그 음정에서 올려라 내려라 한 것은 네 끊음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프겠지 네 끊고 겠지 타고 넘습니다. 아프겠지
가버린 사람, 네, 사람, 람자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작전은 그렇습니다. 활강법이라고 그랬죠. 가버린 사람, 생각해서 무엇에, 생각해서 서 끌고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뭐 주고 어태 복부 힘을 핫핫 두 번 쳐줘라. 생각해서 무엇에 술잔에 눈물만 고이는데. 자, 여기서 술잔 앞에서는 쿵 술잔에, 네, 이렇게 하면서 한 박자 한 박자씩 이렇게 박자를 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박자가 아닙니다. 쿵 술잔에 눈물만 고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이 올라가는 이 음정이 토약 음정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토약 음정 처리에 얼른 이 자에다가 복부 힘을 탁 갖다 붙여주는 거. 이 기술이 바로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술잔에 눈물만 고이는데, 고이는, 그 다음에 은대, 대자 앞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같은 음정에 보조음을 하나 달아주게 되면 훨씬 노래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겠네요. 술잔에 눈물만 고이는데, 고이는데. 네, 이와 같이 대자에 또 내성 모음, 애자를 복부 힘을 붙여서 대. 네, 끝까지 이렇게 네 종결음 처리를 해주면은 아주 멋있는 그런 노래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수일 씨의 그 이 추억이라는 노래는 중간중간에 이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허성을 합성한 그런 특수한 감정을 몇 군데 넣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탱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듬의 노래지만은 또 곡으로 편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정도 주면서 그 다음에 곡의 그 리듬의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도 같이 함께 줄 수 있어서 신명도 나면서 또 네, 감정도 나는 그런 복합적인 노래, 이 추억. 네, 열심히 연습하면은 아주 여러분들께 좋은 날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